나 이거 억울하네요. 정말 웃기겠습니다. 연기지만 솔직히 마음 설렌 순간이 있었다. 하나, 둘, 셋! 네, 이민규 씨 바로 오. 그런데 뭐죠? 이거만 없었어. 있었겠죠. 아, 네. 어떻게 된 거야? 그럼 먼저 말씀해 주세요. 데드신도 좋았고. 뭐 왜 그러면? 네. 또 그런 거 좋았잖아요. 아니다. 뭐가요? 어떤 거? 뭐가 좋았어요? 말씀해 주세요. 일상에서는 그냥 우리가 잔잔한 감정을 쓰지만 촬영이 들어가면 더 감정을 꺼내 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더 오고 가는 것도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.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봄이니까요. 오세요. 감사합니다. 두 분 다음 만남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70년대 대표 락 가수 윤수일 씨가 락 밴드의 멘토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무아밴드는 윤수일 씨의 아들 윤지호 씨가 보컬로 참여해서 2세대 락 밴드의 탄생을 예고했는데요. 그렇습니다. 앞으로 좀 더 다듬고 갈고 닦고 해서 마음속 깊이에 있는 심연의 사운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저희 다음 주에 더 많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청자 여러분, 행복하세요. 터지기 일보 직전에 니가 놀랄만할 소식이 있다고 전해 어색하게 눈치 보지만 We're just having fun, ladies and gentlemen. Let's get in by time.